용접 결함. 용접 구조물이 현장 사용 목적의 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부에 불균일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불균일성을 일반적으로 불연속 지시라고 해. 이 불연속 지시는 균열, 기공, 언더컷, 용융 부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 중 용접 구조물의 안정성 및 사용 목적을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불연속 지시를 용접 결함이라고 부르지. 그럼 용접 결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먼저 기공은 용접부 표면이나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통상 구형으로 존재해 공기방울이 용접금속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먼저 용접금속이 응고되었을 때 내부에 남아 기공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발생 원인은 용접부의 녹, 기름, 습기 등이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금속 내에 침투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용접 재료 및 보호가스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 다음은 슬래그 혼입에 대해서 알아보자. 슬래그 혼입은 상부로 떠올라야 할 슬래그가 용접부 중간에 자리 잡는 현상이야. 둥근 모양의 작은 슬래그 혼입은 영향이 적지만 형상 분량의 큰 슬래그 혼입은 용접부의 강도 및 연성을 약하게 만들고 때로 취성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해. 슬래그 혼입은 고전류, 고전압을 사용하면 잘 나타나지 않아 용입 분량은 맞대기 용접 시 용접 중앙부에 용입이 되지 않아서 전단면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으로 용접 속도나 용접 운봉의 문제 등이 원인이야. 언더컷은 피로 강도의 치명적인 약화를 가져오는데 육안으로도 검사되고 깊이를 측정해서 허용치와 비교해야 돼. 용접부에 과도한 용접 전류나 부적절한 위빙이나 각도에 의해 발생해. 균열은 용접 결함 중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로 접합부의 품질과 성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 균열은 좋은 균열과 고운 균열에 따라 원인과 조치 방법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파단면이 옥수수같이 갈라지면 고운 균열이라고 보면 돼. 이러한 용접 결함이 강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정에 따라 보여주자면, 먼저 결함에 의해 유효단면이 감소하고 작용 응력이 증가하고 허용 응력이 초과하여 부재가 파괴되거나 노치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노치 효과 때문에 응력이 집중되고 이때 피로균열이 더 발생하기 쉬워져서 결국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알아두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